GT 여러분 중에 아마 신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을 받아놓고 잘 못하고 계신다든가 이러신 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 신은 한번 여기 GT를 하니까 자꾸 신적으로 나오는데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은 한번 받으면은 내려가지를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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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띠별 중에서 일단 쥐띠가 신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다 하시니까 근데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뭐 20대하고 60대, 70대, 80대까지 있지만은 저는 그냥 토탈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30대, 40대이신 쥐띠들 삼재의 고난을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 관제구설이 됐든 상처가 됐든 금전 문제가 됐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가 올해는요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삼재에 치지 않을까 이미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서부터 2, 3년 전서부터 치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했던 쥐띠분들 올해는 힘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가 됐든 사람으로 뭐 상처를 입었든 뭐 이런 것 쪽으로 그런 것 쪽으로 힘들으셨던 분들은 갑진년 신년 운수는요 매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걸리신 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길 수 있고 금전 문제가 걸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상처 입은 사람한테는 뭐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GT 여러분들은 30대, 40대 이 분들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힘들게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를 들으셨으면 아마 듣는 날부터 사람이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제가 이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여기에 기운이 갑니다. 그래서 카메라 속에 담기는 하는데 그거를 읽음으로써 내 운도 정말 바뀌는 이런 거 있어요. 진짜로 믿으셔야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는 있지만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제가 부채방울을 물론 이제 부채방울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GT 여러분 중에 아마 신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을 받아놓고 잘 못하고 계신다든가 이러신 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 신은 한번 여기 GT를 하니까 자꾸 신적으로 나오는데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은 한번 받으면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삼재가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그 삼재 때 내가 겪지 못할 그런 풍파를 아마 많이 겪으신 분들은 올해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들으셨으니까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채방울을 이렇게 안 들으신 분들은 직장이나 이런 것도 바삐바삐 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바삐 움직이는 건 뭐다? 즉 운이 바뀐다. 좋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삼재 때 치지 않는 게 좋아요. 나갈 때 치면은 골치 아픕니다. 막 사고에 막 금전 사고, 교통 사고, 그러니까 인사 사고죠. 막 인사 사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쥐띠들은 분명히 2, 3년 전쯤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줄이 막힌 사람 곧 풀립니다. 그래서 오,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쥐띠들 나가는 삼재에 정월달에 꼭 풀으시면은 정말로 아까 대박띠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띠별로 할 때 얘기해 드리려고 안 했는데 쥐띠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힘 빵 내시고 신년에 갑진년에 나도 용이 되어서 한번 날아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조금 많이 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트레스나 이런 거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야. 2, 3년 동안 힘들었으면 그러면 지금은 제가 아까 부채방으로 들었지만 신가물이인 사람들은 몸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들만 빼놓고 일반인들은 자 일단은 이동수가 보입니다. 이동수가 보이는 거는 내가 있던 곳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 아니면 좀 돈을 보태서 내가 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다. 이런 것 쪽으로. 그리고 복권이 나오는 거 보니까 횡재수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곧이곧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걸러서 얘기합니다. 실령님은 복권을 보여주셨는데, 그만큼 횡재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한다? 투자한 거 뽑을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간은요, 돈이 많으면요, 아픈 것도 낫고요.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가서 뭐 웃던지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쥐띠 여러분들, 갑진년에는 정말로 20대와 뭐 80대 이런 때 나이 빼놓고 30대, 40대, 50대인 분들은 분명히 횡재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잘 참조하셨다가, 그렇다고 뭐 이달에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신년 운수가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올한해 동안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고 싶다, 뭐 100억을 벌고 싶다, 100억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횡재수가 좀큰것 같습니다. 요거는 큰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주식을 몇백, 몇십억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아무튼 그런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신에서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고, 또 왜냐면 그건 또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이 쥐띠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넘어서 뭐 2월 달이 됐든 이럴 때 됐을 때 그동안에 묵혀놓은 돈, 묵었던 돈, 이런 돈들이 속출해서 올라올 것 같아요. 속출해서. 그러면은 땅으로 묶였던 돈, 왜 땅부자가 개그지라 그러잖아요. 현찰이 없으니까. 근데 요게 돈이 돌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하고 살수 있는 거를 사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쥐띠들은 화이팅입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건 선생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쥐띠 30대, 40대, 50대 분들은요.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투자한 거그 뽕을 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매나 이런 거막 서두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받아야 되는, 10억, 11, 2억을 받아야 된다. 1억 가감하게 깎아주세요. 그래도 나한테 남는 돈이고, 안 팔리는 것보다 팔리는 게 나으니까 이런 거 있고, 또 개중에는 또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뭔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한테 상처 입었는데 돈도 거기다 연결이 됐다. 요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관제 구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힘드신 분들 올해 안으로 해결이 다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